컨테이너에 따라서 식물들을 다르게 심기는 하는데요. 단순하게 컨테이너의 특성이나 용도에 따라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두 개의 화분에 지금 식물을 심어놨는데요. 똑같은 팔레놉시스를 지금 심었죠.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화분은 굉장히 모던한 느낌이고요.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은 굉장히 내추럴한 느낌이 듭니다. 분위기가 전혀 다른데요. 재미있는 것은 같은 식물을 심었다라는 게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요. 전체적인 조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를 저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바닥 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심플하고 모던한 화기에 맞게끔 지금 여기에다가 비단잎기를 둥글게 같이 넣어주고요. 그리고 큰 에그스톤 하나만 이용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었고요. 지금 오죽을 위에다가 넣어줘서 아래쪽에 있는 검정색을 위에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모던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기 있는 거는 굉장히 오래되고 그리고 많이 빛이 바랜 듯한 용기에다가 똑같은 식물을 심고 아래쪽은 이렇게 오래된 콩껍질 같은 거 그리고 바크를 이용을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개가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이 컨테이너가 식물이 식재된 후에 놓여질 위치가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두 가지는 분명 다르게 선택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의 경우에는 일식집도 굉장히 좋겠지만 깔끔한 디자인의 모던한 느낌의 거실이라면 굉장히 잘 어울릴 거고요. 혹은 또 다른 곳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정갈해 보이는 곳에 잘 어울릴 겁니다. 그런데 이건 또 다른 느낌이 나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선택할 때 컨테이너가 이 식물에 적합한지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겠지만 이 컨테이너를 심고 완성한 후에 놓여질 공간하고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